여러분, 오늘은 짐이 아주 한가득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 저희가 오랜만에 해외여행 갑니다. 미안해.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해외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오늘 금요일 밤이거든요. 근데 해외여행은 월요일 새벽 비행기로 떠납니다. 근데 왜 벌써 짐을 사냐? 내일 친구 결혼식이 있습니다. 친구 결혼식에 갔다가 룰알링거고 또 집에 애기랑 혼자 있대요. 룰알링거 와이프가 자유부인 티켓을 써가지고 베트남에 갔대요. 그래서 친구가 혼자 있다길래 은혜랑 라온이랑 셋이 가서도 잠깐 놀다가 다음날은 공연 보는 게 있으라고 공연을 보고 그 다음날 새벽에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가는데 그러면 라온이가 못 가요. 그럼 라온이는 어머니한테 맡기기로 했습니다. 아기를 맡기고 가기가 정말 힘든 결정이었는데 저는 컨텐츠 때문에 외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은혜는 외박 한 번 한 적 없이 아기를 혼자 다 봤어요. 얘가 좀 더 머리가 성장을 하면 엄마를 더 찾는다 그래요. 그래서 엄마를 더 찾기 전에 엄마 아빠가 누군지 모를 때 저랑 은혜랑 둘이 해외여행을 한 3박 4일 정도로 가보려고 합니다. 어디로 가냐면요, 베트남의 푸꾸옥으로 갑니다. 컨텐츠 하러 가는 거 아니고요, 좀 즐기러 가는데 컨텐츠 할 만한 장소가 생기면 바로 컨텐츠도 한번 해볼게요. 은혜야, 미리 미안해. 자, 일단 짐을 챙겨가지고 서울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여러분, 짐 다 샀습니다. 출발하는데 거의 캐나다 이민 가는 수준이에요. 서울로 출발할게요. 닫아버려. 자, 여러분, 서울 집 도착했습니다. 잘 잤니, 라오나? 우리가 헤어지기 40시간 전이란다. 너 울 거야? 응. 황라온 결혼식장 도착. 너와 헤어지기 35시간. 아이씨. 너무 화내지 마라. 나도 슬프다. 하지 마. 영상으로 이렇게 재밌게 녹여내려고 한 거지. 나도 앱이요. 재밌게 녹이지 마. 아, 여러분, 사실 진짜 유튜버는 김은혜입니다. 왠지 아세요? 내일 헤어질 때 억지로 울면서 영상 각을 뽑아주려는 거죠. 맞습니까? 네. 역시 불량천재 김은혜. 참고 여러분, 저는 오늘 축가 부립니다. 축하에 앞서서 제가 이런 자리에서 정말 좋아하는 친구의 축하를 부를 수 있다는 게 정말 기쁘고요. 신랑의 식구가 될 효정이한테 잠깐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 종현이는 의리가 정말 좋은 친구야. 제가 대학교 생활할 때 우리 집이 좀 많이 기울었었는데 그 얘기를 종현이한테만 했는데 종현이는 그때부터 자기도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돈을 정말 못 쓰게 하더라고. 그래서 결혼 생활할 때 정말 의지할 수 있는 남편이 될 거야. 그리고 종현아, 너한테도 할 말이 있는데 나랑 친구해줘서 너무 고맙고 너가 내 친구라서 정말 다행이다. 결혼 축하 행복해, 잘 살아. 감사합니다. 인수인계 중입니다. 나와요. 은혜야, 강하게 가르쳐, 엄마한테, 알겠지? 인수인계 끝. 이제 라온이는 강하게 키웁니다, 여러분. 이거 새로 산 겨울옷인데 너무 귀엽다. 룰알링구 만들어 가자. 아빠의 룰알링구도, 너의 룰알링구도. 너무 귀엽다, 진짜로. 야, 김희성, 잘 지냈어? 너 점점 사람 된다. 너 다 서 있는 거 맞아? 와, 희성아, 너 이제 스네마. 아빠랑 있는 티 내지 마, 콧물이 왜 나. 야, 잘 좀 해주지 그랬냐. 야, 잘했어. 매일매일 샤워 시켜주고 매일매일. 이틀밖에 안 되지 않았어? 게임 들어? 게임 들어. 엄마 안 보고 싶어? 엄마? 잊었네 벌써. 아빠가 너무 잘해주나 보다. 엄마. 엄마. 아니 근데 친구 엄마. 가리지 좀 말아줘. 뭐? 역시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누가 사준 거야? 카메라? 헌터팡? 내가 사줬다. 대면했다 드디어. 룰알링구 대 룰알링구. 온다 온다. 어, 야, 드디어. 갑자기 빰 타고 달린 거 아니야? 오, 야, 이상하다. 야, 어, 라온이 피했어. 오, 룰. 야, 멱살 잡았어. 오, 야, 야. 라온이가 나한테 도와달라는데? 아, 야, 야, 얼굴, 눈. 친구야, 친구. 너무 신기해. 아니야. 아니, 너무 신기해. 야, 간다. 파이팅 해라. 희성아, 아빠 때리지 말고 목젖 한 대만 세게 쳐라. 가. 바로 너 쳐다보는 거 봐. 바로 잡아. 목욕하는 거 인수인계 중입니다. 아이고, 졸려. 아이고, 졸려. 어떡해. 불쌍해. 은혜한테 못 보당한 게. 북각. 빨리 웃었을 테니까 꺼지래. 엄마 아빠와 마지막 산책을 나가고 있습니다. 귀여워. 야, 라온아, 여기 어린이대원 좀 더 가면은 너 태어나기 전에 아빠 동생 있었거든. 벤지라고. 벤지 육을 뿌려준대. 여기 나오거든. 너 작은 아빠 지금 보러 가는 거야, 알겠지? 단속이냐? 참고로 상마이도 러머인에 맡겨가지고 아주 걱정 없이 저희보다 산책 더 많이 시켜주시고 계십니다. 라온아, 쟤 봐봐. 저기 깡패 있다. 야, 조는 거 봐라. 상마이 같아. 어디? 아니, 거기 말고. 다리 진짜 크네. 다리가 달랑거려. 우와. 우와, 이상하게 움직인다. 우와. 로봇같이. 우와, 계속 달랑거려. 깨어있을 때 가는 게 낫지 않아? 깨어있으면 더 슬프고. 어, 너 지금 눈 보니까 벌써 울 것 같지? 말똥말똥한데? 어떡해. 감정이입해가지고 일부러 쥐어짜는 느낌도 조금 드는데. 자, 여러분, 지금 떠나기 전에 라온이가 졸려가지고 재웠습니다. 은혜야, 인사해, 라온이한테. 가자, 은혜야. 라온이 인사하고. 인사 못.
왜? 울 것 같아서. 근데 그냥 헐 벌써 눈에 1, 2주가 아니고 3일이야 3일. 라오나 갔다 올게. 괜찮지 이제?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가서 웃을 거잖아. 자, 여러분 이제 공항으로 가기 전에 저스트절크 팀의 영재이님이 또 어? 뭐야 너? 이 새끼 이거 봐다 연기였어. 아니야 그래도 영재이님 영재이 너 팬이잖아. 그러니까 영재이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저스트절크 파티에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엄청 많은 팀들이 온대요. 그래서 그거 보고 공항으로 갑니다. 일단 그 파티 구경하러 갈게요. 나 이런 문화생활을 유튜브 하면서 거의 처음이에요. 5년 만에 처음이라 너무 설레고 가슴 뛰고, 물론 라오니가 없는 게 저도 사실 너무 속상하지만 저마저 속상하면 은혜가 울어버리기 때문에 절제하고 있는 겁니다. 저스트 절제. 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영재이님이 VVIP로 초대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스트절크 화이팅! 와 진짜 얼마만에 문화생활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네요. 이렇게 보세요. 라온이 다 잊었잖아요. 아니 선물까지 주시는 후드티인가 봐. 아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어떻게 이걸 영재이님 라온이 잊었다니까요. 영재이님 공연 너무 잘 봤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군소 먹기로 했으니까 꼭 오세요. 공항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렛츠고. 자 여러분 공항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라온이 잊었어. 도착하면 아침 6시에 도착하거든요. 근데 라온이 저 안에 있다. 유아 여기 계실. 거짓말하지 마. 너 아까 저쩔거 춤추고 막 갑자기 병이야. 가식병. 라온이 엉덩이 내 엉덩이 가운데 부부해줘. 아 똥꼬털 있다. 자 여러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내려서 라온이 사진이 왔는데 이거 보세요.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잘 잤대요. 다 컸어. 뭘 다 커? 아직 이거 봐봐 지금 멍 때리면서. 자 여러분 호텔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은혜랑 둘이 오는 거기 때문에 오성급 호텔 잡았는데 바로 앞에 바다 보이고 낚싯대 바로 던질 수는 없어요. 얼리 체크인을 신청을 했는데 얼리 체크인이 안 돼가지고 2시간 정도 더 기다려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웰컴 드링크 먹고 빨대 구멍이 나 있어서 하나도 안 빨리고 공기만 막 나와. 아, 뭐, 물 묻고? 어, 물 다 빼, 은혜야. 또 있으면 맞을게. 아, 야, 어, 잘하네, 이 친구. 오, 잘하네, 이 친구. 오, 이씨. 여러분 저희 아이폰 충전기 은혜가 분실해가지고 사러 가고 있었는데 진짜 갑자기 길에 아이폰 충전기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못해. 버린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근데 너무 깔끔해. 흘리고 간 느낌으로 있었어요 여기. 야 이거 되면 은혜야 이거 천 원이야. 그럼 딱 정하자. 만약에 충전하러 호텔로 다시 들어가 충전이 안 돼. 그럼 밥을 먹고 나와. 알겠지? 야 이거 은혜야 개 신기하다. 아니 아이폰 손이 없어가지고 아이폰 손을 찾고 있는데 바닥에서 줄 확률이 얼마나 있어. 자 과연 여행은 풀릴 것인가. 해발 은혜야 제발 상만아 힘을 줘. 이게 말도 안 되는 확률인데? 어, 야 이거 너무 좋다. 개맛있겠다. 미치겠다. 라온이 안 보고 싶다. 아이 그래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초밥. 초밥이야. 조식이 싸요. 인당 만 원이에요. 지금 두 개 먹어봤는데 만 원 같아요. 세 개 먹어봤는데 만 원 확실해요. 옆집 미국 아주머니 말보로 꺼내놓은 거 개 힙하다 은혜야. 빨리 너도 말레 꺼내. 또 지랄해. 저 아줌마들 담배 피는 거 멋있다. 우리가 피면 어떨 것 같아? 옆에 아줌마들 보시면 담배를 종류를 세 개씩 이렇게 피거든요. 멋있는 것 같아. 자기 기분에 따라서 지금 밥 먹었으니까 말보 라이트, 산책하고 마일드 세프 뭐 이런 식으로. 다 없어서 사준 거야. 안타까운 거였네. 드르르르르르. 야 욕조 이게 여기서 같이 하라는 거네 그냥. 라온이 동생. 닥쳐. 없어 나도 이 자식아. 진짜 좋다 맞지? 빨리 일어나. 마사지 가야 돼. 일어나 광라온. 어차피 얼굴 모자이크인데 소리만 들어도 개빡치네. 참고로 여러분 여기는 호텔룸 오션뷰 스윙걸. 네가 머리를 올려 묶을 때 살짝 보이는 날개뼈. 우와 진짜 여러분 너무 좋죠. 일단은 마사지 받으러 갈게요. 지금 몰골이 거의 잠을 안 잔 상태거든요. 비행기에서 애가 많이 울었는데 사실 잠을 안 잔 것보다 그 애기 부모님이 너무 안 됐어가지고 저랑 은혜랑 계속 걱정했어요. 막 애기 없는 사람들은 솔직히 짜증나죠. 막 잠을 못 자겠네 이렇게 하는데 저랑 은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진짜. 그래서 라온이는 또 안 데려가기로 했어요. 당분간 7살 때까지. 뭐야 이게 수영 하나 올라와 있는 개록 같네. 좀 멋있는데? 살짝 걸치고 있다가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해서 대충 그냥 이렇게. 이게 멋이야. 이게 멋이야 알지?
이렇게 다가 나 마사지샵 왔어요. 근데 이거 근데 배에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게 맞아? 수박 개 까꿍하는데 계속. 마사지 받았는데 너무 시원해가지고 친절하셨습니다. 너무 친절해요. 피오나 스파에게 하실 말씀 I will be back. 여러분 숙소 도착했습니다. 조금만 쉬다가 나 저 어부님이 저기서 보이네. 자, 여기서 아주 놀라운 갤럭시에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뭐자면 여기서 그냥 바로 나오네. 여기서 바로 그냥 컨텐츠 찍어야 되겠다. 자, 여러분 오늘은 베트남에 와가지고요 물고기를 한번 잡아볼 건데 어부의 그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같이 타지는 못하고 바로 옆에 다른 배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거든요. 모자를 물에 적신 다음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날씨가 이게 미쳤거든요. 배에 요새 화장실이 있어가지고요 배에서 똥을 싸고 있습니다. 조금 쉬다가 나갈게요. 와우. 나온이 태교한테 입었다. 핏이 좋아졌네. 겨털 안 깎았다는 소문 있던데. 안 깎았어. 조금 샤프실 나왔어. 분들도 알아야지. 왜 알아야 하는데? 우리 친구니까. 야시장 가려고 했는데 야시장이 날이 좀 어두워지면 가는 게 분위기가 좋아서 어두워지기까지 근처에 추운추운이라는 카페가 있더라고요. 거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쭈운쭈운쭈운쭈운. 아 여기 좋다. 여기 유명하더라 은혜야. 와 너 지금 너무 예쁘다. 자연 속에 있는 애 같아. 아니 등등. 아 왜 자꾸 아 모자이크 때문에. 야 이게 여러분 카페 전망인데 진짜 이거는 미쳤네. 해 잡고 있게 이렇게 해봐. 차라리 동영상이라서 해가 번져서 나와. 잠깐만 그 조도 낮춰봐. 눌러. 따뚱. 뭐야. 깜짝 놀랐겠네. 어떻게 따뚱. 뭔데 안 계속 넣어요? 잡고 있어? 아 뜨거워. 와 여긴 진짜 장관이긴 하다. 어디까지 확대되나 볼까요? 오 진짜 야 갤럭시 광고 아닌데 갤럭시 너무 좋아졌어. 다리 개수도 다 보여. 여기가 일몰 포인트래 이 카페가. 그래서 지금 일몰 사진 찍으려고 엄청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명당에 앉은 거 어쩌다가 이렇게 조도 낮추면은 멋있죠. 여기서 20배 확대하면은 핸드폰 바로 타버려요. 우와 소원 비세요 여러분. 이 얼굴 보고 왜? 너 어차피 모자이크인데 왜 그런 표정 지어? 은혜가 어떻게 표정 지었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표정 지었거든요. 나만 볼 수 있는 표정이라서 너무 아쉽습니다. 다시 해줘. 와 임원권 진짜 너무 심하다. 원맨쇼. 예 브이로그가 사실 헌터팡의 롱코쇼라고 해가지고. 이거 내 건데. 내 거야 뭔 소리야 채널. 임원쯤 기다리는 게 보이. 아 요새 제가 라온 이유가 하느라 조금 방심한 틈을 타서 바로 들어오려고 하네. 라온아. 잘 있어 안 울고 라온아. 엄마. 엄마. 목욕했어 엄마. 어 낯설어 한다 은혜야. 네. 화가 났는데? 아니야. 어리둥절한 거지. 아니야. 원래 영상 통화. 너 왜 눈시울이 붉어? 아, 진짜. 하루 됐다, 은혜야. 나도 지금 보이지? 눈 좀 보이죠? 억지로 짜낸 거. 좀 울 것 같은데, 너? 맞아? 어. 은혜가 엄마가 되고 있어요. 나도 좀 눈물 나는데. 어쨌든 잘 있답니다. 다행이에요. 슬슬 어두워지고 있거든요. 먹고 야시장 한번 갈 때 찍어볼게요. 우와. 제가 부산에서 얼마 전에 잡았었죠? 얘는 재팬이신지 아닌지 모르겠어. 얘는 재팬이. 어우, 깜짝. 잡지 마. 그냥. 잡아볼게. 우리 딸은 어떻게. 잡았어. 얘는 진짜 많다. 부산에 얘가 들어와 있는데 얘는 재패니즈 개콘 아니에요. 제가 집에서 키우고 있는 부산에서 잡았던 그거는 리브룰레키. 재패니즈 개콘 싸나워서 이렇게 잡은 물거든요. 얘네는 근데 순해서 입도 안 벌리잖아. 얘는 그냥 하우스 개코. 잘가 미안해. 아우.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지나가야 되는데 개가 위협해서 못 가고 있어요. 절대 뛰면 안 돼. 쟤도 못 와. 근데 겁먹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뒤를 보이면 안 돼. 앞으로 보고 뒤로 가야지. 아 걸어갈라 했는데 야시장까지. 그래 불러야겠다 맞지. 나랑 까망이랑 둘이 배 타고 왔으면 저 가서 유튜브 가 뽑아왔는데 팔 물리면서 강효 선생님처럼. 강효 선생님 인스타그램 아이디 헌터 강이거든. 나 헌터 팡이고 한끗 차이. 가만히 있어. 자 여러분 야시장 도착했는데 여기는 지영동 야시장이라 가지고 북극에서 가장 큰 야시장이래요. 역시 동남아 하면 저랑 은혜랑 야시장 고향을 좋아하는데 나중에 라온이 데리고 오면 이거 너무 좋아하겠다 맞지. 우와 여기네. 이제 호객행이 엄청한다 여기. 아 진주 파는구나. 진주를 시장에서 사래 맞지. 오빠 아싸 땅콩. 형이라고 했지. 형 오빠 말고 형. 우와 개 쫀다. 이거 그 태국에서 먹을 수 있는 조개인데 가오리도 팔아요. 옆에 오돌이 새우 있고 크레이피쉬 상어. 와 개까지 크기가 말도 안돼 진짜. 이런 데서 진주 나오는 거다. 그치 여기 진주 나오고. 우와
진짜 여기 해산물 천국이구나. 내가 여기가 제일 좋았어, 방금. 갑자기 땅콩. 뭐? 언니 나도 땅콩 개 많이 받았는데? 나한테는 어떤 남자가 오빠 이따 봐요. 여기다. 기분별로 골라 필 수 있는 담배들. 티 폐지자, 빨리. 안 펴도 펴.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네, 이거. 헐, 여기는 약재 파나 봐요. 불가사리, 이거 아무로 불가사리 같은데? 야, 해마야, 해마. 해마 진짜 큰 해마인데, 이거. 우리나라는 지금 보호종 됐습니다. 얼마야? 엄마 귀걸이? 만 원. 오, 진짜 싼데? 싸지? 베트남 실버. 실버. 아, 이탈리 실버. 베트남 실버. 아, 야, 오, 와. 이거 안 살 거야? 아, 내일 사자. 오케이, tomorrow I will come back. Okay. Promise you. 아, 오케이, 명함. 잠깐만. 자, 명함 주셨으니까 나도. 그럼 뭘 주래? 오케이, my pleasure. 오케이, 오케이. Thank you. Bye. Give and take 해야죠. 아, 항상 저 미친놈. 짬처리 성공. 죄송해요. 하지만 꼭 올게요, 사러. 숙소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아마 더 힘들 거예요. 지금 은혜가 씻고 있거든요. 야, 어? 그럼 왜 이렇게 나의 친구를 빨리 내놔? 뭐 줘? 면도기 달라고. 어, 찾았다. 완전히 겨털용이네, 은혜야. 아, 미친놈아. 잘 자요. 저 때문에 미는 거니까. 자, 여러분, 저희는 그랩을 타고 오늘은 사파리로 갑니다. 여기가 북쪽, 중부, 남부 이렇게 북극이 좀 나눠지는데 저희 숙소는 중부고 오늘은 북부로 가서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유명하게 사파리랑 놀이동산이랑 그 그랜드월드라고 하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다 돌 거예요. 개 힘들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도착했는데 벌써 공연하고 있네. 빈펄 사파리. 엄청 크다. 그냥 바로 사파리 타는 게 아니었구나. 여보, 뭐 마시거든 사자. 너 뭐 알아듣는. 여기로 가면은 공연을 볼 수 있어. 근데 몇 시에 한대. 여기로 가서 네. 놀고 시간 되면 알아서 가봐. 아, 뭐야? 너 모르지? 어. 와, 플라밍고. 무슨 맛일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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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뱀 있어요, 뱀. 뭐야, 너 뭐해? 오, 살랑살랑 되네. 진짜 이거 컨텐츠였으면 잡는 건데. 베트남은 뱀고기를 먹거든요. 유혈모인갑다. 자, 저번에 베트남에서 먹었던 거 아시죠? 썬빔 스네이크라는 녀석 잡아서 먹었는데, 안 보신 분들 보시고 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헌터팡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컨텐츠였거든요. 나도 태워줘. 이거 봐봐. 안에. 안에 갑자기 아나콘다, 너무 무서워. 싸워야지, 여긴 뱀 먹어도 되니까. 오, 거북이. 오, 오, 어디? 아, 뭐야? 아, 깜짝이야. 어디? 미친놈. 야, 저거 다 거북이. 야, 저거 다 거북이야. 돌덩이가 아니라. 와, 거북이 목 봐봐. 맛있겠다. 나도 태워줘, 아저씨. 야, 저 김상만이네. 김상만 쇼파에 들어오고 자잖아. 그래, 저거 올리고 자는 거 봐. 나도 태워줘. 사파리 타는데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와, 귀엽다. 엄청 귀엽게 생겼네. 위험 구역으로 들어간다. 호랭이라고 해주지. 야, 김상만. 그냥 큰 김상만이네. 얘야, 곰 샤워하고 있다. 귀엽지만 사람을 찢어 죽입니다. 야. 아, 바나나를 던졌구나, 여기에. 야, 저 뒤에 봐봐. 김상만인데? 감초 오면은 라이노 똥구멍을 볼 수 있습니다. 3, 2, 1. 와우. 라이노는 겁을 쏘. 들이받아버려다. 겁을 줘. 영초 보면은 지브라의 루라를 볼 수 있습니다. 어, 루랄이 아니고 문이구나. 왜 애들 다 루랄이 없냐? 귀여워. 꼬리가 무슨 도마뱀 같아. 어, 이 루랄 있는데 안 보인다. 찾았다. 코프스 루랄 찾았어요. 저기 보이시죠? 아, 각도 너무 안 좋네. 루랄이 거의 제 다리 한쪽만 해요. 어, 사냥. 아, 루랄 없네. 어, 있다. 이게 뭐야? 아, 안 보여요. 기린들은 진짜 다리가 너무 매끈해요. 근데 루랄은 없네. 이거 왜 자꾸 보냐고. 이상하잖아. 누가 입으러 왔냐? 동물 루라는 어떻게 생겼는가? 뭘 와, 이거 봐봐. 진짜 여기 엄청 크다. 비넌더스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아쿠아리움도 엄청 크게 있고 되게 가격대가 좀 있긴 한 곳이긴 한데 좋대요. 한번 꼭 와보라고 하는데 지금 겉에만 봐도 너무 좋아. 야, 너무 예쁜데? 개 큰데, 은혜야? 우리 어디야? 여기 가야 돼요. 뭐 저기 거북이. 여기가 아쿠아리움이네. 사진 찍어줄게. 여기 서봐. 누가 뽀뽀하래? 이거 바람이잖아. 몰라. 일단 신고할 거야. 헐, 나 뭐 발견했어. 그게 뭐야? 이거 보세요, 여러분. 백과달팽이. 식용달팽이요, 식용달팽이. 우와, 이걸로 에스카르고 해먹는 거거든요. 우와, 신기하다. 다시 붙어있어. 거북이 머리 왔다. 저 거북이 머리로 들어가면 아쿠아리움이래요. 우와, 이거 웅장하다. 나 또 고기들 보면서 막 잘난 척해도 그냥 그러려니 해. 알겠지? 우와. 우와, 너무 멋있다. 병어예요, 병어. 우리나라 횟집에 파는 병어가 아니라 GT구나. 얘가 구루포입니다, 구루포. 자이언트 구루포. 돛돔 종류죠, 돛돔. 이 주둥이가 갇혔다가, 이거 보세요. 갇혔다 열리죠. 페페다, 페페야. 페페 보고 싶다. 얘 근데 진짜 크다. 페페보다 크지? 우와, 엘리게이터가 안에. 똥 쌌다. 어? 어, 뭐야? 거든요 이게. 어? 야, 똥 먹었어. 똥 깨네 이거. 똥고기네. 와, 저거 진짜 몇백만 원 이상 할 텐데. 은혜 미쳤어. 철갑상어. 야, 이거는 2m야 엄청 크지? 어. 와, 진짜 사이즈 미쳤어. 실제로 잡아보고 싶어.
펭수! 펭수! 오오오오오 얼굴 내밀어. 밥 달라고 하나 보네. 저 노른자 터진 거 아니야? 저 뒤에? 봐봐. 똥이네. 맞지? 어? 똥이라고. 아 똥? 아 걸음마 뗄 때 저렇게. 야 황나온 또 왜 거기 왔다 갔다 해. 황나온 빨리 나와. 야 너네 빨리 한 명씩 들어가. 빨리 유튜브 분량 뽑아줘. 밀어 밀어. 야야야 한 명 내려. 저 이거 동전 넣는 구멍밖에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니까 노머니 그냥 여기 들어오면 다 공짜래요. 다시 버스를 타고 그랜드 월드로 갑니다. 그랜드 월드, 사파리, 빈원더스 세 개는 여기 무료 셔틀버스 운행하고 있어서 이걸로 갈 수 있어요. 7살 때부터 친구인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여기 투어사를 한대요. 그래서 여기 스파를 한다고 하길래 저희가 발마사지 받으려 하는데 친구가 이렇게 또 해줬는데 제가 영상에 남기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저 웨일 스파라고 여기 그랜드 월드 오시면은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좀 멈춰 보이지 않나요? 빨리 입어 씨. 좀 낑기네. 벌써 오시는 거 아니야? 발소리 들리는데? 빨리 지원했어? 내 친구한테 고맙다고 얘기. 굿굿. 아이고 이거 무슨 친구야 이런 특산품까지 주냐. 돈 안 받았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줘야겠는데. 그니까 차도 또 해줬습니다. 고마워. 친구야 계좌번호 영상 보면 조금 남겨주라. 아 그래 수영 한번 하자. 어때? 몸 좀 좋게 나와. 띵카 띵카 띵띵띵 3도 2도 4도 5도 7도 6도 써봐. 여기서 주는 거야? 응 여기서 쓰라고. 오 잘 어울린다. 나 안 갈래. 오 이렇게 끝내. 야 아니 이거 말도 안 돼. 대두 유두 대두에서 끝났어. 어때? 몸 좋아 보여? 아니 코끼리 같으니까 빨리 들어와. 근데 진짜 뭐가 안 나와. 이거 나와. 사람들 눈 데리지 말고. 어 여기 해초 붙어있는 거 봐봐. 너 목에 갖다 대야지. 뭔데? 몰라. 수염과 퇴근? 아 아니야 거길로 내 치면 어떡해. 아 몰랐어 느낌 안 나가지고. 미친 버러지. 버러지. 가장 강한 욕이 뭐가 있을까 했는데 이게 나왔어. 자 어제 사기로 했던 진주를 사러 왔습니다. 우리 엄마는 목걸이가 나을 수도 있어. 장모님은? 귀걸이 같아. 그럼 엄마도 귀걸이 하자. This one and this one. How much? Again my friend. 아 야야야야야 discount. 오 30%? Okay. Yesterday remember me? 아 땡큐 땡큐. 이거 파리 같이 주는 거지. 파리 에디션 아니야 이거? Thank you so much. Thank you. Have a nice day. 여러분 자고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이 거의 마지막 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일 오후 5시 비행기로 떠나기 때문에 오늘은 남부 쪽으로 갈 겁니다. 일단 오늘 먼저 마사지를 먼저 또 조질 거예요. 그리고 어제 도와줬던 친구 있죠. 그 친구가 또 남부에서 마사지 샵을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친구 진짜 8살 때 정말 친하게 지내던 친구인데 소식만 간간히 하다가 24년 만에 얼굴 한번 보고 앙스파라고 친구가 하는데 예쁘다 여기. 안녕하세요. 이 자식 아주 잘 잡고만 주름. 눈썹 봐봐 여기 올라가 있어. 그러네 포청초이네. 여러분 지금 마사지 받고 카페를 가고 있는데 루남 카페라고. 오, 오 예쁘다. Excuse me. Do you have ice latte? One ice latte, one ice americano, and this one. Thank you. 바람 거의 미국 사람이다. 이거 닿으면 어떡해. 네 여러분 은혜가 말을 이렇게 해도 진짜입니다. 진짜 말 리얼입니다. 터졌다. 터졌어, 터졌어. 아, 눈주름 있다고 했잖아요. 너 눈주름 원래 있었어. 23살부터 너. 그래서 늙었나, 늙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죠. 진작에. 그리고 이제 해산물 먹으러 갈 건데, 진짜 웃긴 게 25년 만에 만난 친구인데, 삼총사라고 해가지고 진짜 친하게 지낸 친구였거든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 하니까 너무 신기하고, 그 친구가 너무 반가운 나머지 너무 많은 걸 해줘가지고. 그니까. 해산물 가게에 지금 예약을 해놨다는데 오픈 전인데 저랑 은혜랑 가가지고 먹으라고. 저거는 종류가 부채게입니다 여러분. 부채게 집게발 끝에 블랙팁이 있잖아요. 죄송해요. 와 미쳤다 친구야 이렇게 먹어. 아유 아유 까만. 야 이거 뭐야 맹그러브. 왜? 2인분이라고? 잘 먹겠습니다. 두 개도 남았다는 거. 아예 아니겠지 설마. 아예. 빨리 먹어 은혜야. 은혜 아직 놀라긴 어려워. 아직 두 개 남았어. 아예 꽉 차. 여보 말이 맞았어. 맞지? 두 개가 더 나오는 거였구나. 아 잠깐만 원몰 원몰. 친구야 고맙다. 너무 고마웠어. 좋은 친구가 좋았네. 괜히 뭔가 미안한 맞지? 홍보라도 해야 되는 거야. 그 친구가 여행 사고 있는데 오픈 트래블이라고 토크 오실이 있으면 오픈 트래블 많이 이용해 주세요. 나오나 미안해 엄마 아빠 마음이 맛있는 거 먹었어. 근데 이번에 하나 느낀 게 뭐냐면은 애기가 걷지 못하는 이상 더운 나라에 같이 못 올 것 같다는 느낌이야. 맞아. 애기도 너무 힘들 것 같아. 애기도 너무 힘들 것 같고. 야 이거 어떻게 해 은혜야? 먹방 유튜브 아시는 분 계셔? 엄청 맛있었어요. 가서 보여드려 이제.
가만. 다시 저희는 숙소로 이제 일단 들어가서 오늘은 선물을 좀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이 수능 날이더라고요. 이 영상은 수능 지나서 보시겠지만 수능 보신 분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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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요새 좀 귀여운 척하네. 귀여운데 왜 척으로 가냐? 큐 살았다. 은지는 지리고 레디고. 황나오 만날 때 시뮬레이션. 나오나 안녕. 그거 뭐야? 악령이야 뭐야? 빨리 달래줘야 돼. 알았어 그동안. 엄마 엄마 백두산 갔다 봐? 나 버티고 갔다 봐? 갔다 봐? 아니 할머니 트름아. 할머니 트름 했다고? 냄새. 아! 자, 여러분 지금은 선물 사러 가고 있는데 일단 엄마들은 진주로 됐어요. 아빠는 장인어른은? 장인어른은 못 만나서 못죠. 그럼 우리 아빠 땅콩, 우리 누나 땅콩, 형 땅콩. 여기 특산품이 땅콩이야. 여기 학생들 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네. 여기 일진은 오토바이 안 탈 것 같아요. 뭔가 오히려 차 타고 이럴 것 같아. 여기 일진 친구들은 뭐 타고 다닐까?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아니 오늘은 땅콩 진짜 안 받는다고 하니까 여기 가슴에 찔러주시네요. 다음 와. 아 정찰제구나. 예. 흑임자 5개 사면 6개 서비스. 8개 서비스. 5개 사면 8개 줘요? 네네. 너무 많이 준다. 흑임자 먹어볼게. 1번 치즈. 오. 코코넛 커피. 계속 드시네. 아 믹스도 있네. 몇 개 살 거야 근데? 캐리어 자리 있어? 우리 캐리어 자리 없어. 알지? 3개? 이거 3개. 노 디스카운트? 하나 서비스 사이즈. 카라멜? 카라멜? 그러면은 30? 36만 원. 감사합니다. 네. 네. 까만. 이제 이거 들고 있으면 안 아시겠다, 맞지? 근데 땅콩 진짜 맛있어요. 호치민에서는 먹어보지 못한 그런 맛이라서 진짜 맛있어요. 이거 샀어요. 이거 샀어요. 이거 샀다고 보여주면 조금 빨리 포기하세요. 여보, 이거 사주자. 상만이. 오케이, 오케이. This one. How much? 3만동. 아, 이렇게 또 숫자로 보여주시면 디스카운트 할 수밖에 없는데. 2만동. 오케이, 오케이. No, no. 좀 세시다. No? 오케이. 오케이, 3만동. 2만동? 3만동? 가만. 방말 거 샀다. 들어가라. 왜? 집 왔어? 너 가기 전날 보내. 그래도 결국 헐. 이거 어깨 소름 돋는 거 보세요. 어깨 더 커졌네. 아 참고로 영상 얼마 안 보신 분들은 이게 앙탈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진심이에요. 쟤는 쥐 때문에 도로로 뛰어든 여자예요.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깨에 힘들어서 견갑근 지금 등에 붙었잖아. 저희 택시 타기 아쉬워서 마지막 날이라 저거 한번 타보려고요. Hello, the seashells. How much? 아 미터. 오케이. 3만동부터 시작이네. 와 은혜야 잘 봐. 미터가 개 올라가가지고 갑자기 해서 만원 낼 수도 있다. 와 이거 좋다. 맞지? 재밌지? 야야야야. 롯데스 여러분 돈이 금세 올라가네요. 5만동. 5만동이면 2500원. 그랩 타면은 3만동. 약간 관광객 느낌의 그런 거지. 호구지 호구. 근데 뭐 이거 언제 타봐? 8만동에 다 왔습니다. 숙소 도착 너무 10원. 어? 뭐지 이게 여보? 읽어봐. 내일까지 당장 나가 병신 새끼들아. 백두나 개빵시네.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여기 뷰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아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 어이구 나랑 똑같이 우통 벗고 계시네. 재밌었습니다. 이제 더 재미있는 라온이 만나러 갈게요. 라상라상. 곧 보러 갈 라온이한테 한마디. 라온아 엄마 빨리 갈게. 사랑해. 와 나한텐 진짜 자기 전에 딱 한 번 해주면서 나한테도 한마디 해봐. 잘로 싸워져. 라온아 좀만 기다려. 아빠 공항 가는 버스 탔어. 라온아 좀만 기다려. 아빠 공항 왔어. 라온아 좀만 기다려. 아빠 비행기 타고 있어. 라온아 좀만 기다려. 아빠 비행기에서 내렸어. 라온아 좀만 기다려. 아빠 다 왔어. 올라가고 있어. 라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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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온아.